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부터 함께해와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. 오늘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.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장 의원은 이 같은 결심을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말로 어젯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.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당일이었습니다.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직후부터 친윤계, 당 지도부, 영남 스타 중진의 희생을 요구했고 6호 혁신안으로 최고위에 의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. 대한민국의 희생은 정치인들이 안 하고 국민이 했어요.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라.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혁신위는 빈손으로 조기 해체했습니다. 특히 장 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행사에 버스 92대를 동원해 세례 과시하면서 혁신위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게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는데요. 도로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전으로 돌아가는 거냐, 총선은 어찌 치를 거냐는 당내 압박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두고 내분 양상까지 보이자 장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.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제 관심은 추가적인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선언이 더 나올지에 대한 겁니다.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. 화살은 일단 김기현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당초 공천관리위를 조기 출범시키고 김기현 체제로 총선 모드에 들어가려던 김 대표는 장 의원의 결단 소식이 들려오자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고민 모드로 돌입했습니다. 혁신위의 결과물을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던 김 대표의 입과 발에 관심이 쏠립니다.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.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.